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큐에다가 프로세스가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그 프로세스를 어떤 큐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맨 처음에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멀티랩의 피드백 큐잉이 하나 예입니다. 지금 큐가 3개가 있고요. Q0, Q1, Q2. 그다음에 첫 번째 Q0는 라운드 로빈 방식이고 타임 퀀텀이 8ms입니다. 두 번째 Q는 라운드 로빈 방식이고 타임 퀀텀이 16ms로 동작이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Q는 FCFS 방식으로 동작되는 그런 Q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들이 지금 도착을 하면 맨 처음에 타임 퀀텀이 8인 Q에 도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CPU는 여기서부터 스케줄링에서 프로세스를 꺼내 나갈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프로세스가 꼭 타임 퀀텀 8 안에 프로세스가 모두 CPU 버스트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하지 않고 다시 끝나지 않은 경우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Q0에 들어가지만 먼저 온 애들이 먼저 라운드 로빈 방식에 의해서 CPU를 갖다가 선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8ms 정도만 CPU를 이용하게 될 거고 만약에 끝나지 않는다. 다 끝나지 않게 되면 16ms의 타임 퀀텀을 갖는 Q1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8ms에서 수행된 작업들이 모두 다 끝났는데 더 이상 그 새로운 들어오는 게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는 타임 퀀텀 16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갖다가 그다음에 처리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16ms 동안 CPU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맨 마지막인 FCFS로 Q로 내리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CPU의 버스트 타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선순위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짧은 인터랙티브한 프로세스들은 들어오자마자 타임 퀀텀을 8을 할당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 타임 퀀텀보다 짧은 경우에는 바로 CPU 버스트 타임을 끝내고 다른 작업을 다른 즉 다른 프로세스로 일을 넘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프로세스들은 상대적으로 긴 프로세스들은 계속해서 먼저 왔다 하더라도 이 짧게 두르는 이 인터랙티브한 프로세스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처리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즉 먼저 왔다 선치더라도 상대적으로 긴 프로세스를 CPU 버스트 타임을 갖는 애들은 좀 나중에 처리가 되고요. CPU 버스트 타임을 갖는 애들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동작이 되는 첫 번째 큐에 의해서 빨리 작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